새벽을 깨우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한 이곳. 광주천 주변 작은 장으로 시작해 사정시장을 거쳐 양동에 자리 잡은 이곳은 100년의 역사를 품은 양동시장이다. 시장 곳곳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농수산물이 가득한 양동시장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자.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에 자리하고 있는 양동시장. 양동시장은 가, 나, 다, 라 네 개의 동으로 구획화되어 있으며 공산품, 수산물, 채소 등 다양한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저렴한 가격과 넘쳐나는 정까지 더해져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광주 제1의 재래시장이다. 지금은 광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양동시장. 하지만 처음에 양동시장은 그저 광주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팔던 아주 작은 오일장이었다. 광주시장의 역사는 광주천 일대의 백사장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광주천 개수사업으로 갈 곳을 잃은 장터의 상인들은 1930년대 새롭게 조성된 사정시장에 자리를 잡았고 이곳이 양동시장의 전신이 되었다. 그러나 1940년 광주천 근처 광주공원에 위치한 신사 주변 정리 사업으로 인해 시장 상인들은 쫓겨나게 되었다. 갈 곳을 잃은 상인들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양동시장 자리에 터를 잡았다. 이후 1960년대까지 꾸준히 성장하며 광주의 중심시장으로 자리 잡은 양동시장은 1969년 마침내 광주시로부터 정식으로 시장 부지를 받아 민영시장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시장에 자리 잡지 못한 상인들은 시장 앞 하천에 각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노점상들과 양동시장 상인들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와 상인들은 양동시장 앞 천교에서 양유교까지 2.3km에 이르는 하천을 복개하고 상가를 조성했다. 그것이 지금의 양동 복개상가가 되었다. 마침내 1972년 복개상가가 개장하며 가구와 제수용품, 혼수용품 등 더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양동시장은 광주뿐만 아니라 호남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크게 발전한 양동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가 광주에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발걸음은 점차 줄어들었다. 양동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양동시장의 상인들은 줄어드는 손님들의 발걸음을 돌아오게 할 방법을 고민했다. 지리적으로 영산포와 가까운 광주는 영산포 특산물인 홍어를 주력으로 내세워 판매를 시작했고 빠르게 입소문이 퍼진 덕에 1990년대의 위기를 꿋꿋이 이겨냈다. 현재까지도 전국에 유통되는 홍어의 90% 이상이 양동시장에서 판매되며 양동시장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100년의 역사를 지켜온 양동시장. 푸근한 정과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 광주 시민들에게 양동시장은 삶이며 소중한 추억이다. 오늘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한 양동시장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재래시장이니까는 마트나 백화점보다 더 저렴하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양동시장으로. 재래시장에 오시면 우리가 하는 대가장, 우리 마음 단대가장 배려하실 테니까 오시면 좋겠죠. 네. 싸게 드리게 많이 많이 오시오.